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네,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 왔죠? 뉴질랜드 휴가가 언제까지예요? 뭐 기다리고 기다려도 사람들이 안 오는 것 같은데 또 휴가 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예. 뭐 휴가 갈 수 있는 것도 좋긴 한데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 휴가 갔다 온 친구들도 세복되는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좀 자매들이 휴가 갔다 와가지고 화장법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볼이 좀 빨간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요새 유행입니까? 뭐 보기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 2021년도 이제 시작하고 이제 벌써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나가는 결단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오늘은 우리가 좀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하니까 조금 어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이 느껴진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용어는 어떨까요? 내려놓음,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라는 그 순종과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특별히 이제 생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올해는 헌신이나 또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하고 주중에 제자반이나 뭐 기타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들한테 신청을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결단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이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에 사실 이야기를 나눴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올 한 해 우리가 이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표어를 이제 정했단 말이에요. 표어를 정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표어가 무엇이냐면 예배와 관련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어를 이렇게 붙여왔어요. 살살살이라고 붙여왔어요. 살살살이라고 이제 앞에 글자만 떼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한 거거든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뭐 알 수도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자 살살살이 무슨 뜻이냐면 나도 헷갈린다 또 자 살아있는 예배 자 두 번째 살이 무엇이냐면 살려내는 예배 그 하나가 뭐죠? 살아내는 예배 얘기해도 헷갈리네 자 다시 해봅시다 살아있는 예배 그 다음 뭐라고요? 살려내는 예배 그 다음 살아내는 예배 와 진짜 한국에서 내가 살다 왔는데 여러분들이 더 한국말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이게 미묘하게 달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의 예배로 살아가자 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살살살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정했어요. 정했는데 아까 우리 찬양도 이제 불렀지만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시간 지키고 왔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과 내 정성 그리고 내 마음의 그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만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동안 배워왔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휴가 기간을 저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처음 이제 겪어보는데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게 쭉 보니까 너무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휴가를 갔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고민이 이제 생긴 거죠. 휴가를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좋은 일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휴가라고 예배까지 휴가를 내는 친구들이 많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제 그런 고민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드리겠지, 어디에서 가든지 예배 생활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믿고 이제 떨어진 시간을 이제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야. 아 이거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닌가, 너무 믿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살짝 한 3, 4주째 이제 되니까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삶의 어떤 일을 하든지 휴가를 가든지 놀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연초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또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 또 내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삶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마냥 불러서 따라간 게 아니라 불러서 따라갔지만 그 가기까지의 과정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내려놓음, 포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우상과 죄악의 도시를 버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이제 고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도 다 있고 삶의 터전, 뭐 곡식이 나는 밭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그 갈대아 우르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됐는데 그냥 일반적인 가겠습니다 예 아니요 결단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말 그대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그러한 곳에서 떠나라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정말 제대로 꽂혀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할 때에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력이 여러분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배가 이제 항구에 있어요. 항구에 있을 때 보면 그냥 배만 띄워놓지 않습니다. 그죠? 그 배가 멈춰 설 수 있도록 이 밧줄 그리고 닻을 이제 내려놓죠. 그리고 그 배가 출발하려면 밧줄과 닻을 올려야지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새로운 항해를 이제 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력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죄악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후손들이 정말 별과 같이 빛나듯이 정말 번창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음식을 먹고 땅의 문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과 이야기도 듣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육신은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혼은 땅에서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양식과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네가 이제 지금부터 마음속에 새겨야 될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야, 이 땅이 아니야, 네가 이제 소원하고 소망하고 가져야 될 땅은, 고향은 바로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네가 있을 참 고향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제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땅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어디로 갈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을 내려놓고 포기하셨고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을 때에 아,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때까지 거짓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돌이킬 만한 그런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삶이 변화된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 그냥 내가 믿으니까 믿는 거죠 라고 단순하게 우리의 신앙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예전의 습관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격과 성품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위해서 세상의 문화를 내던지고 과감히 던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더러운 성격이 그대로 오면 그 사람 미안하지만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사랑의 말과 그리고 아주 좋은 말들을, 선한 말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욕을 입에 달고 더러운 말을 입에 달던 그 사람이 아,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는데 이전과 같이 똑같이 더러운 말을 입에 달고 그리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간들이 보았을 때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서 아직도 뒹굴고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술집에 가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담배와 대마초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아 이거는 우리의 기호식품이고 좋은 거예요, 기분도 좋게 하고 예수님 잘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 되죠 말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봉사하고 섬겨나가는 것, 또 헌신하는 것,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남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색하고 그리고 손에 익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손에 쥐고 마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것만은 내가 그냥 평생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각 개인이 잘 아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포기해야 했지만 내려놓아야 했지만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올해 새해를 시작하고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나가면서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올 한 해 이제 이것으로부터 돌이키고 이제는 떠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또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오전에도 설교를 했었는데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어요. 유다가 예수님의 이제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했던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으로 인도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는데 유다가 그 무리들 앞에 제일 맨 앞에 서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는데 1등으로 마음을 먹고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하고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유다도 분명히 그랬을 텐데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못 박는 일에 앞장섰을까? 이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참하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부터 아주 비참한 대우를 받고 연약한 그런 민족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메시아가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럼 무엇을 구원해 주시느냐라는 데 있어서 이제 지금 우리하고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억압받는 자리에서 구출해주고 우리를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그 어떤 나라에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나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메시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강한 군주로서 우리 민족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힘있는 민족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능력도 있고 뭐 대단한 가르침을 하니까 유다가 막 꼬박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대.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때리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어주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유다가 생각할 때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 이 사람은 내가 따라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 말대로 살았다가는 우리 민족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그대로 살아가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유다가 마음속에 있었던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렸지만 자신의 뜻과 안 맞으면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오늘 이렇게 구원의 은혜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편한 쪽으로 결정을 하고 생각을 자꾸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길을 가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기준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잘못된 길을 갔다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다혈질에다가 사람들에게 정말 피곤함을 많이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화도 잘 내고 그리고 심지어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나는 예수님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말 그대로 베드로도 배신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배신자였어요. 나는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다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잘못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고 남에게 좀 피해도 주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순간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알았어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 사부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왔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유다가 되고 싶습니까? 베드로가 되고 싶습니까? 원하기는 여기 있는 청년들은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또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지 못하고 아직 이 모양 이 꼴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점검하고 결단해 나가야 됩니다. 그 결단을 위해서는 내 뜻과 내 기준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의 문화와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저는 게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하고 게임 한 번씩 하고 그러거든요. 게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게임이 만약 내 삶의 주된 위치에 놓여 있고 게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없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절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조절할 수 없으면 돌이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숨어서 하지 말고
딱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딱 한 시간 두 시간 하고 끝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되면서 같이 교제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생각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심과 그리고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진짜 나쁜 것만 아니면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정말로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됩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아예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되겠지만 아예 하지 말라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게임 중독자들 있잖아요. 한국에 보면 게임 중독자 이제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한국에는 좀 큰 문제가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뭐 PC방이 잘 없어가지고 그 모여가지고 중독될 일은 잘 없을 것 같은데 한국에는 진짜 PC방이 가봤겠죠 다들 가보기는 가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교회 본당보다 더 클걸요? 네, 더 커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게임하다가 그 뭐 주문하면요 밥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음료수도 갖다주고 거기서 뭐 2박 3일 이렇게 MT해도 괜찮은 그런 규모로 한국에서는 PC방을 운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하루 한번 밤새 봤거든요 아이들하고. 와, 한번 밤새 봤는데 대단하더라고. 나는 거의 죽을 것 같은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생생해요. 금방 들어온 것처럼 앉아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대단하다 내가,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중독이 되면요 뭐 어떤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안 자고 게임을 한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아요. 체력도 좋고 대단하네 할 수는 있지만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언제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게임뿐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가운데 각 개인의 습관과 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좀 찝찝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좀 해당될까 안 될까 좀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야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애매하고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과연 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내가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인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죄와 우상의 도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얼마가 거기에 있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될지 그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죄악의 도시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내려놓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포기다라는 그런 이제 제목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이거 포기하면은 누구랑 좀 만나기 쉽지 않은데 교제하기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포기를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것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내려놓을 것들 내려놓아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주저없이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과감하고 아름다운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마나임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